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알람 유젠F에서 박민영 씨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희 원장입니다. 네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좀 묶어야 될 위치에 이거를 잡는데 뒤에 번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아래쪽에다가 머리를 묶으면은 여기 등선이랑 부딪혀서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귀 가운데를 중심에 있는 이쪽 부분에다가 이 위치에 머리를 묶을 거예요. 자, 먼저 앞머리 빼고 귀는 깔끔하게 건 다음에 찌를 뒤로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왔다가 뒤쪽으로 살짝 빗어서 밑질을 먼저 해줄 거예요. 목덜미 가까이까지 꽉 잡으신 다음에 고무줄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. 조그만하게 되게. 그래서 머리를 먼저 한번 꽉 묶으세요. 지금 처음에 묶는 이 머리가 탄탄해야 나중에 머리가 잘 처지지 않거든요. 그 다음에 머리를 아래에서부터 접을 텐데 그냥 접으면 여기 번이 너무 커져서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한복머리 같은 느낌이 나서 처음에는 세 갈래로 머리를 나눠주신 다음에 이렇게 땋는 거 다들 잘 아시죠?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따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잡고 이 머리를 위로 한번 올려주고 아래로 한번 올려주고 내려주고 또 위로 한번 올려주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아래 위 아래 위 다 접히는 만큼 이만큼 접으시고 또 손에 있는 이 밴드로 다시 여기를 묶어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끝에 나온 머리만 살짝씩 말아서 너무 뻗치는 느낌만 나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. 잔머리 처리 꿀팁. 직접 대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또 그 부분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. 스프레이 딱딱한 무게 때문에. 그래서 티슈에다가 먼저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고 약간 젖은 듯하다 싶으면은 그때 가볍게 잔머리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빗질을 하시는데 뒤로 빗질을 하시면 안 돼요.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옆에 사이드는 사이드 빗질, 뒷머리는 뒤로 빗질, 전체적으로 수박 모양의 빗질을 해주는 거예요. 정수리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게. 제가 지금 팔에 차고 있는 게 팔찌가 아니고 밴드거든요. 이거는 안 팔아요. 안 팔아요. 팔지는 않고 노란 고무줄이에요. 노란 고무줄을 까맣게 염색한 거거든요. 다른 머리 묶는 것보다는 이 노란 고무줄을 까맣게 염색한 이 고무줄이 세상에서 가장 탄탄한 것 같아요.